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HPSP가 아침에 잠깐 반짝하더라도가 아니라 아침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아침에 좀 세게 좀 땡겨줬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날려줬거든요. 한번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시원하게 날려줬는데 그 이후로 반등 한번 없이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대로 밀렸어요. 그죠? 다 그래요,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시속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다? 반도체 올라가면 2차 전지 떨어지고, 2차 전지 떨어지면 반도체 올라가고, 라고 할수 있는 상황일까? 결국 뭐예요? HPSP가 올라간 이유는 뭐다? 2차 전지가 조정을 아침에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HPSP가 반등 없이 쭉 밀린 이유는 뭐다? 2차 전지가 올라가서. 이거 말고 없어요. 지금 계속 이 2차 포지, 아, 2차 포지션, 2차 전지의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반도체예요, 지금.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예전에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서 시장을 못 끌어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좋은 시그널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이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뭔 상관이에요, 그죠? HPSP 주가만 올라가면 되지. HPSP는 제가 볼때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약간 좀 무리 좀 한번 무리를 한번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워낙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서 돈을 못 빼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응? 계속 어떻게 돼요? 딴 데서 돈을 빼서 뭐예요? 2차 전지를 밀어 넣는 거. 딴 데서 돈 빼서 밀어넣고, 빼서 밀어넣고, 빼서 밀어넣고, 빼서 밀어넣고, 계속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세 깼다, 안 깼다? 오늘 그냥 오버슈팅을 준 것이지, 오늘 윗골이 없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거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결국? 네, 똑같은 11선 반등이에요. 계속 보고 있었던 11선 반등을 계속 보여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뭔가 쫄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분석이죠. 최근에 계속 지켰었던 박스 구간.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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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락. 이게 뭐예요? 박스 구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 흐름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별로 할 구간도 아니고, 결국 어디예요? 뭐이 분봉만 보더라도 이 구간 깨기 전까지는, 이 구간 깨기 전까지는 어차피 와봤자 이런 모습일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편하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1,650원? 31,650원 구간 정도 되겠네요. 이게 요 구간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박스를 뚫고 와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결국 요 구간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 하면은, 결국 요 구간을 다시 갱신을 했거든요. 거기가 얼마? 34,000원 구간이다. 34,000원 구간. 결국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혹은, 버티다가 날려주는. 넉넉하게 여기까지 보는 거죠. 만약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많이 이탈한다. 그럼 나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무조건 세워두셔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크게 뭔가 노이즈가 있다라고 생각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윗골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윗골일까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뭐 특별한 건 사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 또 주도주 체험 진행하고 있죠? 저희는 오늘도 두 종목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고, 내일도 또 수익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
요거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들로 좋은 시장에서 같이 우리 수익 낼 수 있는 상황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